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한 게임 장기를 처음 건드려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혼자 줄 거예요. 혼자 두기는 인공지능과의 대국이며 대국 시작 시 장기머니 5만엠이 차감된다고? 뭐지? 인공지능하고 대국하는데도 돈 들어가니? 어쨌든 그 머니 쓰는 대국은 일단은 안할 거고요. 일단은 내가 먼저 넣어볼까? 장기의 이세돌급이냐고요? 그럴 리가. 인공지능 급수 설정. 초보 중수.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와, 상상마. 이렇게 가볼게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야? 시작하자마자 내 이럴 줄 알았어. 갖다 놓고 아, 근데 쟤왜 이리 생각을 빨리 해? 메롱 상이 여기까지 왔어? 잠깐만, 여기 냅두면 못 나가잖아. 얘상 어차피 못 나가죠. 근데 먹을래. 포 일단 여기다 놔둘게요. 찾기 이런 거 봐. 응? 상이 갑자기 나오는데. 저 포로 먹어버릴 걸 그랬나? 진짜. 상이 먹혀버리죠. 공격. 장군. 응, 멍쉬 방어. 장군 응, 멍쉬 방어. 장군 멍군 다시. 갈 데가 없네.
장군, 멍군. 아, 저 상이 어떻게 갈 길이 없냐.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응? 멍군. 뭐 먹었니? 그러면 난 나갈 수 있거든. 아니야. 상은 일단 기다려봐. 포로 가 오시겠다. 아, 가면 먹히지. 비겨버릴까? 난감하네, 난감하네. 장군, 응? 멍군. 와, 포가 없어. 포가 없어. 이제 장군, 비겨버릴까?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러면 장군. 장군, 멍군. 응? 젠장? 장을 걸어 올 걸. 둘게 없어. 장군, 멍군. 그럼 뭐 다시 일로 가서. 피하는 거 봐.
왠지 안 끝날 것 같은 기분이죠? 끝날 수가 없어, 이거. 끝날래, 끝날 수가 없어. 일단은 이 5초가 일로 가거나 일로 내려가는 순간 끝나고요. 나는 끝나고요.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상밖에 없어.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최근에는 장기를 제가 비정기적으로 뒀거든요. 아니야, 갈 길이 없다. 여기 요 병사들 밀려 있는 쪽으로 글로 갔다가는요,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갔다가 못 나오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이 들어갔다가 일이 나오는 길밖에 못 가요. 시간 끌면 근데 원래는요 그 남은 시간 다 쓰면 아마 그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덜 썼기 때문에 그 버틸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렇고요. 아, 그 참고로 제가 그 운영자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멘토가 배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의 시청자들도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내가 다른 유저하고 대국 하기가 약간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혼자 두고 있어요. 여기를 한번 가볼까? 와, 쟤 바로 두는 거 봐라. 초읽기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쟤 포로 갔다 어쩌자고. 아니야, 절로 가면 먹혀요. 그러면 이 밑으로 가면 얘가 또 말을 옮겨서 장을 치겠죠? 그러면 그거를 대비한 수를 좀 아, 다시 두는 게더 낫겠다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비교하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AI하고 한판더 상마의 더보기를 위치를 하겠어요. 선택해주세요. 아, 한 놈만 바꿔볼까 자리를? 아니면 왜냐면 여러 작전들을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되니까. 대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길 이 찻길은 이쪽을 열고 마는 일로 올라가고. 폰을 일로 갖다 놓고 장군, 장을 걸어버려야지. 멍군. 그리고 진영을 좀 구성을 해볼게요. 기마요? 장군, 그러니까 멍군. 제가 그막 그런 관련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뭐냐 한번 그냥
장기 유래 뭐 이런 거 알아보면서 한번 그 에이? 아 상마 아까 해놓은 거 아 이거 걸려버렸다. 차가 들어와 버렸다. 아, 차가 들어와 버렸네. 포 하나 그냥 먹히게 생겼는데. 아아아 아직은 지킬 수가 있구나.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장을 걸어버리면 되지. 아니면 좀 휘젓고 다닐까?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아아 외통이었어? 헐. 뭐야 너무 허무하게 이겨버렸는데? 너무 허무하게 이겨버렸는데요, 이거? 너무 양악을 해버렸는데? 이쪽 차를 희생해서 이겨버리는. 그러니까, 오른쪽 진영을 내가 신경을 못 썼어요. 신경을 못 써가지고 지금, 뭐냐, 여기서 이제, 거기를 신경을 못쓴 결과. 차 하나 먹히고 차 하나 먹히고 이겼네. 자, 리플.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뭐야? 대국을 시작합니다. 내가 한판 이기니까 저쪽이 먼저 저쪽이 먼저 초록 올라버리네요. 열고, 응. 장군, 장해버리면, 멍군, 장군, 멍군. 상을, 자. 장군, 멍군. 아, 이게 포구나, 마가 아니고. 그러면, 말을 장군, 나가서 장. 멍군. 그리고, 차를 막아버리자. 응? 아, 장을 칠 방법이 없네. 저쪽 찻길이 막혀 있으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럼 이 작전이겠지. 그래, 상을 하나 먹자. 어차피 차 먹힐 거. 그리고 상도 하나 먹어버리고. 규칙 설명이요? 그거 지난밤에 했어요. 지난밤에 해서 이미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쫄먹고 죽으면 안 돼, 마는. 아! 저 자식 또. 또 장을 저렇게 노렸지. 와. 다행히 장은 면했어요. 왜냐면 아까 여기서 내가 상을 절로 안 뺐으면 요 차가 내요한 앞에 포를 먹어버리고 장을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를 먹으면 그 포로 또 장을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했었고요. 아, 근데 어차피 여기 상이 있었구나. 그럼 요 뒤에 있는 상은 지켜야지. 이 마가 갈 길이 없네. 딱히. 응? 장군. 장. 멍군. 그치, 멍이겠지. 장을 때려버리자. 아, 상대방이 장이 된다고? 젠장. 그럼 장. 장군. 멍군. 그러면, 이제 이 포를 뒤로 빼면 되죠. 장군. 그리고 이렇게 멍군. 때려버리고 일로 갈까? 갈 길이 없네. 일단 희생. 어차피 못 가. 아, 이러면 포를 뒤로 가서 장을 때리겠지? 그 작전은 쓸 수가 없구나. 아, 그 작전을 못하네. 장군, 멍군. 박아놓고 그럼 이제 마가 도망가게끔 해야지. 아, 도망 갈 일이 없구나. 그래놓고 상으로 당. 장군, 멍군. 그럼 이제 하나씩 빼버리면 되죠. 아, 여기 차가 걸리네. 잠깐만, 포를 뒤로 빼면? 아, 해도 되는구나. 장군.
그러면 멍건 움직일 수가 없네. 차밖에 움직일 애가 없네요. 아, 갈 길이 없다, 차도. 야, 또 포를 절로 갔다는 거 봐라. 치사하게. 아주 그냥 차끼리, 응? 내가 차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쪽에 포가 하나 더 있었으면 끝날 수 있었는데. 장군, 멍군. 에이. 비겨버려. 내가 공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여기 잡고 응? 이렇게 포를 하나 먹고 시작하네? 장. 장군, 멍군. 이렇게 차를 하나 먹었다. 그래, 이래야 된다니까. 이게 그 나이스샷인데. 사장님 나이스샷. 한번더 장. 장군, 멍군. 그러면 또 장. 장군, 멍군. 자, 이러면 먹어봐. 못 먹죠? 그러면 이 많은 살수 있어요. 장군, 이렇게 장. 멍군. 그러면 한번더 장. 장군, 멍군. 그럼 이렇게 차를 두 개를 먹었어. 이렇게 차를 먹어. 이제 차는 지켜야죠. 그래, 2포는 할 만큼 했어. 어차피 이상 못 나가. 어차피 이상 못 나가 이제. 그러면 이제 포, 2포를 자유자재로 아주 그냥 날아다녀 볼까요? 그리고 괜찮아. 니는 차가 없잖아. 그리고 장. 장군, 멍군.
그러면 한 요절로 빼고 그건 먹으면 되지. 또 먹으면 되지. 그리고 장. 잔건 멍건 선비사 하나 먹고. 아, 먹어도 되는구나. 잔건 멍건 와, 이거 오늘 발라버리는데? 아, 근데 이 살을, 이 왼쪽 살로 상을 먹으면 이게 마가 장이 돼버리고요. 이거 사러 먹어야 돼. 그럼 장. 장군, 멍군. 완전히 발라버리고 있는 오늘 경기. 장군, 멍군. 오호! 피하시겠다. 응? 장군, 멍. 멍군. 장군, 멍군. 자, 이제 말을 없애러 가보자. 장. 장군, 멍군. 장군, 끝!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거의 판을 발라버렸죠. 판을 발라버린. 이 5판은 굉장히 잘 풀린 판이에요.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한번 요 자리로 바꿔봐야지. 대국을 시작합니다. 일로 열고. 아, 갖다 놓고. 포로 열죠? 일로 갔다가. 허허. 사 먹을 건데? 야. 아, 여차 먹어도 되는구나. 왜냐면 요포가 자릴 때면 장이거든요. 오늘 요 AI가 웬일이지? 차두 개를 다 떼고 가는데? 응? 웬일로 차두 개를 다 떼고 갈까요? 얘가? 장. 장군, 멍군. 그러면 뭐. 이제, 한번 점거하러 가봐야지. 아니다. 아직 포가 가면 안 돼. 아, 근데 얘가 가야 돼. 상 먹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응. 그럼 니도 먹어. 아, 얘를 먹으면 마한테 먹히는구나.
상이 나왔어? 이렇게 딴 속셈이군. 응? 그럼 이제 여기밖에 갈 길이 없겠지? 봐봐. 아주 그냥 지능적으로 와요. 먹고. 그럼 이제 말해 먹고. 길이 막혀 있네요. 그럼 쫄로 전진 가고. 이씨, 요놈 봐라. 장군. 그럼 뭐? 멍군. 자. 장군. 그럼 뭐? 멍군. 포를 앞뒤로 박아놓는? 아, 쟤는 왜또뭘 불안하게 포를 뒤로 가? 아야, 여기 갖다 놓으면 먹겠지? 그러면 퇴비해 놓는 거 봐야. 그러면 응? 장. 장군, 멍군, 장군, 멍군. 허허. 가면 상은 철수. 장군, 끝.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역시 AI는 그래도 할 만한 건가? 응. 그렇다고 AI 수준을 내가 여기서 확 올리면 내가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잠깐만, 내가 방송 아프리카 TV 장기리그 그 방송국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BJ 중에서 일단은 내 멘토로 붙여주신 그 분을 내가 그 뭐냐 즐겨찾기를 해놓고요. 이분 신입 BJ이시네. 뭐 어쨌든 즐겨찾기 추가 해놨고 그 프로기사시거든요. 생활정보 공식 방송국 일로 들어가면 그 장기대회에선 그 요새 리그를 보면요 그 그래 일단은 멘토링 BJ가 됐고요 이분이 그리고 나는 일단 여기 그 BJ 장기리 그 참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수 일단은 멘토들이 프로 장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아마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 다른 그 기본적으로 뭐냐 다른 그 BJ들 있잖아요. 다른 BJ들의 그 기본 장기 실력. 기본 장기 실력을 알 수가 없어 내가. 잠깐만. 일단은 그이 프로기사분의 그 뭐냐 이분 장기 어떤 식으로 두는지는 내가 그 방송 끝나고 오늘 한번 유튜브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이분 그 뭐냐 일단은 그 참고로 저는 그, 네, 일단은 그 바둑 기사분 채널 즐겨찾기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보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판더 해볼게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한으로 두고 시작하면 내가 질것 같아. 장군, 응? 멍군. 1시간 경과했어? 서로 이제 아주 그냥 그 공격이 들어가는구만. 그러면 이제 또 요놈 상의 였다 갔다 나버리네. 아니야, 욜로 간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포를 움직일 게 아니야.
할 말이 없네요. 장군. 멍군. 응, 멍군. 그러겠지. 그럼 이제 이걸 먹고, 이번 판은 뭔가 약간 좀 말린 것 같은데. 장군, 상으로 장이라고? 응? 멍군. 하면 먹으면 되지. 야, 또 마가 뒤, 저 뒤로 빠진 거 봐라. 그 아, 그 이거 나,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길 수 있었는데 이게 왜 난리 나요? 포로 가버리네. 자. 장군. 자, 인공지능이니까 난 비겨버리면 돼. 인공지능이니까 비겨버리면 되고요. 이번 판 망했고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이거 그 AI하고 대국을 두면서 특징이 있어요. 그 장을 떼겠지? 오, 안 떼네? 웬일이야? 응? AI 수준하고는 참. 네 AI 수준 이거라니까. 오. 이렇게 먹어버리면 되네. 이렇게 포는 할 일을 끝냈다고 해요. 그리고 포를 먹어버렸어? 그러시겠다. 응? 먹으면 차장이거든. 유유히 먹고 사라질 수 있어요. 나에게는 차가 두 개가 다 있죠. 아, 포를 뛰어넘을 수가 없군. 그러면
장군. 멍멍. 이제 쌍차다. 멍군. 장군. 멍군. 이제 말을 좀 전진을 시켜 봐야 되는데. 요놈 봐라. 장을 두시겠다. 어차피 못 가는데 뭐. 아, 나 이러면 되지.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먹어버리고.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게 계속 모의되고 두지만요. 지금 특징이 있어요. 먼저 두면 이겨. 근데 나중에 두면 못 이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 대회는 다음 주 금요일, 금요일 아마 낮부터 쭉그 프리겁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고 하죠. 아, 근데 요즘 그 김이브 님이 금요일에 그 낮방송을 그 아프리카 TV 그 컨텐츠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해가지고 그 핫이슈가 뜬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하고 겹친단 말이야. 물론 아프리카 TV에서의 그 가장 우선순위에 노출되는 테마이쇼는 공식 방송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하고 다시 두죠? 산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그 AI하고의 위치를 다시 하면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먼저 둔단 말이에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치. 내가 처음 두지도 않죠. 응? 응, 빼봐. 넌 죽었어. 아, 출전 연락이요? 운영자님이 전화 왔어요. 이게 그 지금 그 인공지능을 AI를 초보를 해놓으니까요. 꼭그 이게 꼭그 하는 거 있잖아요. 상으로 쫄병 먹고 죽는 거, 그 희생하는 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나는 오, 그래도 요 AI는 좀 머리가 좀 있는데? 그럼 난 빠꾸 하면 되지. 아, 멘토님이요? 그 멘토님의, 아, 동일수 금지할지, 인정. 그러면, 아, 막아있네.
장. 멍군. 빼면 되지. 장 때려버리면 되지. 멍군. 그러면 이제 이 차를 먹으면 되죠. 그 아까 그 멘토님의 시청자분으로 추정되는 한 분이 그 내 방에 왔다가 간 것 같아요. 아, 일로 가면 먹히는구나. 어디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 뭐야? 자리 뺐어? 그러면 장. 장군. 멍군. 그러면 이제 사냥을 시작하면 되지. 오호. 사냥을 하시겠다. 아, 이거 포 따이게 생겼네? 가만히 있다가. 포? 영자님이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 뭐냐 운영자가 어떤 분인지 그 멘토가 어떤 분인지를 아까 방송국에 갔다 와봤어요. 방송국하고 그 유튜브 갔다 와봤어요. 일단은 프로기사시고요. 응, 안 먹어. 아, 저 쪼를 어떻게 좀 없애봐야. 뭔가 공격을 막 못 때리겠어요, 지금. 아, 멘토분하고 아직 뭐 그분 방송 시간대하고 내 방송 시간대하고 다르니까 뭐 그 솔직히 컨택은 좀 힘들죠, 아직. 서로 그 쪽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은. 내 이럴 줄 알았어. 자. 장군. 장 때려버렸니?